오늘 밤에는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. 이번 주 시작이 계속해서 기다려온 FMC 회의의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. 일단 오늘부터 이틀간 개최가 되는데 테이퍼링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현재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. 내일 아침에 어떤 내용들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. 또 더불어서 미국의 4월 주택 착공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. 일단 미국의 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15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. 우려가 현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미국의 4월 신규 주택 착공은 9% 넘게 하락한 바 있습니다.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밤에 나오는 이 주택과 관련된 지표들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은요, 이 제닛 옐런의 미국 재무장관 상원 증언도 현재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FOMC 이후에 나오는 증언이기 때문에 역시나 중요한 일정으로 보셔야 할 것 같고요. 더불어서 중국의 오늘 5월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. 5월 실업률은 전월보다 0.2%포인트 감소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중국에서는요, 산업 생산 그리고 이 5월의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. 일단 소매 판매가 둔화될 시에는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지표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또 오늘 한국에서는 아모센스의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. 이 아모센스는요, 차세대 IoT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요. 이 공모가가 12,4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. 내일까지 공모주 청약을 받게 됩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.